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갔습니다. 또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관계들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쉼과 잠을 반납하고, 시간과 땀을 투자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응원과 물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잘못된 것, 안 되는 것 지적하면서 자신 얼굴 내기에, 이름 내기에 급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될큰 일입니다. 이런 실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힘을 냈을 때 100이라는 힘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합쳐서 힘을 냈는데 93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힘을 냈는데 85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농업공학자인 링겔만이라는 분이 줄다리기를 통해 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링겔만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낼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아버린다면 이 일은 쉽게 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신이 낼수 있는 일이라는 힘을 이 사회의 이웃들에게 보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그런 최대한의 능력 발휘로 인해서 또 거기에 기도하는 성실함을 더하셔서 이 사회의 아픔이 빨리 해결되고 이 아픔이 해결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이 계속될 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또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해결이 쉽게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당장에 찾아오는 고통과 손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치솟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좀 천천히 이유도 찾아보고 방법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는 이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세 가지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은 사람들의 삶을 핍절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인간들이 힘으로 막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3대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한 이면에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재해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당한 가장 큰 어려움은 망국과 포로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당연히 겪는 감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37편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하려 함이로다. 포로지에서 그들이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성전에 갈 수 있는 것,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고국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지에 와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형식화시킨 것에 대한 생각들이 들고 후회가 들고 그들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착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전에 갈 수 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들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전에 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로지에서 그렇게 착각을 깨닫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실은 교회에도 우리 신앙인에게도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물론 교회의 이미지도 안 좋아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중모임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수련회, 부흥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도 기피하겠지만 우리 신앙인 자체 내에서도 아마 꺼리는 일들이 조금쯤은 생겨날 것입니다. 또 개인 만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개인들의 만남에 대한 기피 현상은 참으로 많은 타격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주일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우리에게 죄책감도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동안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식화된 예배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서로 협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으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에 대한 피해를 줬지만 우리는 또그 반대로 또 많은 것을 얻는 또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장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잃었던 많은 것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들을 얻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당연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예배와 지체의 귀중함을 깨달아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 후에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지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한 희망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의 말씀,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의 말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나라의 수치고 백성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공포하는 그런 기능들도 전쟁의 한 기능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이 바다의 신인 티아맛과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 처절한 가운데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이야기이고, 인간들은 신을 잘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창세기를 대하면서, 아,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을 잡수시면 이 바벨론을, 신을 무찌르실 수 있고 바벨론을 깰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꼭 생명을 지키시며 고국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더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름대로 각각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그런데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과 새와 가축을 만드십니다. 20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짐승과 새와 가축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수 없었던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을 보고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진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고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관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창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구나, 이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시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다시 만드시는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택한 백성으로서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통쾌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과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택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뜨거운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공동체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가족이 소중하구나. 우리 이 지파가 소중하구나. 민족이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지파와 민족의 소중함을 알고 그 결속들을 신앙으로 잘 다져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포로 생활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서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말씀이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품고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니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창조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성실한 삶과 또 나눔의 삶, 섬김의 삶과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을 통한 이 공동체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착각이 아니고 감사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 신앙을 잘 무장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시고 이 어려운 때에 힘을 보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